제141회 MBC 가요 베스트 고향처럼 부근한 영원에서 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MBC 가요 베스트 고향의 푸근함이 느껴지는 영월에서 설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승현입니다. 새해엔 소원 성취하세요. 안소영입니다. 왕소연 씨, 우연희 씨와 함께하는 흥겨운 무대로 MBC 가요 베스트 문을 열었습니다. 자,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설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첫날이라 그런지 늘 설레이고 또 기다려지는 날이 설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하고 지냈던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날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시작해서 그런지 1년 중에 가장 따스함이 느껴지는 날이 바로 설날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MC 가요 베스트 고향을 향하는 마음을 또 담아서 설 특집으로 꾸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먼저 모실 분은요 6살 때 꼬마 신동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던 분인데요. 한때 돌팔매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오은주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 저를 보고 보고 또 봐도
손들어 꼼짝 마, 손들어 꼼짝 마. 넌 이제 내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이 구정인데 구정 하루 전날 여러분과 좋은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왜요? 키가 작아서 웃었습니까? 키 작은데 뭐 어때요? 노래 들을만 아시죠?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다시 한번 심장에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만두 많이 만드시고 떡국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제사 잘 지내시기 바라면서 기축년 소띠해 여러분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언니 기성만 하지 마.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신보 콕콕 박힌 그대 여러분 앞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같이 박수 힘차게. 여자 있지만
가요 베스트 이어지는 무대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 줘요. 이상원 꽃나비 사랑
MBC 가요 베스트 이방희 세대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자 이혜리 춤추다 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MBC 가요 베스트 영월 학생체육관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오니까는요 마치 이렇게 푸근한 게 고향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사실 양력으로는요 벌써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지만 사실상 음력으로는 내일이 돼야 진짜 2009년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어머님의 포근한 품과 같은 그런 고향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오신 분들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어도 엄마, 어머님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짠해지지 않습니까?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의 품이 곧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 고향에 도착하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지금 고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요 까치 설날을 맞이해서 네. 까치가 돼서 미리 또 설을 전해드리고 있지만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못한 분들이시라면 이분과 함께 한다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고향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불러주는 노래 하나하나가 어쩜 이렇게 가슴에 팍팍 와닿는지 네, 우리 성인가에게 맏형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현철 씨를 소개합니다.
현철 씨, 우리 인사 좀 하시죠. 네. 네. 오늘 영월에 와서 또 이제 내일이 또 설이니까 설 잘 쉬소. 설인데 고향 안 내려가세요, 현철 씨는? 예, 고향은 제가 부산인데요. 예. 이제는 뭐 제가 이제 장남이 돼가지고 네. 그냥 서울에서 이제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추석 때나 또 저 설 때나 예. 또 이제 이 조상묘에서 가니까 부산 가서 예 사람 그 막 예. 어르신 그도 뭐 친구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부산 예, 아무래도 뭐 고향이니까 예. 엄청 만나고 예, 득담도 늘, 나누고 예. 그래도 늘 그 옛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죠. 서울에서 활동하더라도 가끔 힘들 때는 고향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때는 사실 고향에 있을 때는 제일 힘든 시기일 수도 있어요. 어려웠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가수로서 현주 씨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히트가 됐었잖아요. 예, 벌 때처럼 올라와가지고 그때 그 당시 고향에서 제가 무명 가수 생활 한 25년 했죠. 25년이요? 그 당시에 팀 이름이 현철과 벌떼들이었죠. 예, 예. 그룹 활동했죠. 예, 그룹 활동 예. 하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시면서 그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이 내 출세곡이에요. 아, 예. 그러니 갑자기 근데 이 제목을 들으니까요. 예. 명절 때 명절 증후군 나르시는 우리 아내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짧게 한 소절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안전하 선아 당신 생각 안전하 선아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별 길이 없어라. 자 오늘 현철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9년도 우리 현철 씨 노래 들으면서 새 계획 세우신 거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가고 건강하고 행복한 2009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원하는 마음에서 현철 씨 주옥 같은 곡들 이제 출시한 다음부터는 히트곡이 많아요. 그렇죠? 박수 많이 주면 오늘 밤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불러줘다 내 마음에 보약 따로 있나 사랑이 불러줘 사랑을 공친 세월 몰랐구나 인생 길 더더 말고 사랑 하나 죽었어 Thank you.
이어지는 무대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도 애만 태우나 최혁철이 부릅니다. 사랑이 뭐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어 느껴보나 홀로 있는 밤이 너무나 아쉬워 외로워서 난 정말 싫어 김혜영 두손 싹싹 너 하나 떠난다고
자식 할 생각 마라. 내가 무슨 장난감이야.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너 없이 나는 못 살아. 미시카이 베스트 영월에서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날 하면은요 설비 믿고 차례 지내고 세배를 하는 날인데 또 설 풍습 중에 우리 안소영 씨는 알지 모르겠네요. 북조리 거는 풍습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도 압니다. 아, 알아요? 예, 그 새해 첫날 복조리를 집에 걸어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들 걸어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좀 많이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쭉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아침에 그 조리 장사가 이제 복 받으라고 그 소리치면서 이렇게 복조리를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그렇게 잘 깎던 어머님들이 복조리는 깎지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넉넉하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곧 그의 복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깎지 않고 이렇게 줬던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사실 그 조리가요. 네. 쌀에 들어있는 돌을 골라내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정말 쌀에 뭐 돌 들어있는 걸 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조리 풍습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뭐 또 다시 복조리 걸기 이제 행사를 하는데 쌀을 이렇게 뭐 돌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쁜 일을 좀 걸러내고 좋은 일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복조리 걸기 행사를 앞으로 많이 한다 그럽니다.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통을 이어간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주고 우리가 올해는 다시 한번 또 복조리 사가지고 좀 집에 방에대로 이렇게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요 건강하시고 정말 나쁜 일은 다 걸러내시고 좋은 일만 생기는 2009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분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막 젖이고요 이분을 보면 복이 막 굴러 들어올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함께 웃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인 가요계에서도 이분이 주는 그 웃음, 엔돌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죠?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힘드셨지만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 힘든 일 다 없고 이제 좋은 일만 있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네, 아유 정말 즐거워하시는데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불러요. 사랑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너를
당신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알수 해미시카의 베스트 아름다운 고장 영월에서 설 특집을 함께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까치까치 설날을 부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아름다운 이곳 영월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